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깊어요. 저는 그냥 제 앞날만 보고 살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네. 어이에는 성형외과다. 왜? 눈, 코, 입을 예쁘게 변신시켜주는 성형외과.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변화시켜주는 어이해. 변신, 변화. 예, 성형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목사님. 본인 사람이 하는 거지. 아, 아니. 갈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눈이 커졌는데? 찝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전집사입니다. 며칠 전 시장에 갔다가 아주 오랜만에 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 권사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 왜 커졌다 얼굴이? 그 사이에 조금 고쳤어요. 아이고 손 좀 됐구나. 네네네네. 돈 많이 썼겠네. 권스님 그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아유 내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3개월 동안 기부수를 하고 있었어. 어머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렸지. 고생하셨구나. 다음 주에 교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는데요. 생각해보니 김권사님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예배드리는 문제조차 쉬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을 테니까요. 고령화 시대입니다. 앞으로 노인 성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긴데 이들을 위한 집중사역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 맞아요. 오, 정말 많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회적 문제에도 민감하시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요. 저는 그냥 제 앞날만 보고 살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이건 뭐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라. 고령화라고 했을 때 노동인구의 감소, 그 이분들을 케어해야만 하는 시스템,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복지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전처럼 그냥 노인으로 치부할 거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볼 거냐는 어떤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논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제가 벌써 교회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37년이라고 그때 당시에 뭐 40이었던 분들은 다 70, 거의 80이 다 됐으니까 근데 거의 80 거의 되신 분들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세요.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건사하고 또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80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비껴내거나 독립공간으로 놔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갈렙이나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한 번쯤은 전성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교회 어때요? 노인들이? 저희는 조금 젊은 층이 많아서 목사님네도 교회가 노인이 많을 많죠.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도 돌아가시기 한 이틀 그 전주까지도 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어렵게 투병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이 맑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극연령 뭐 85세 이상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도 이제 몇몇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에서도 할 때가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점심 드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환상이에요. 잔치상이에요. 거기도 그래요? 네. 그분들 자리만 가면 아주 잔치상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국수에 김치 먹고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 노인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지내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마치 고려장처럼 이렇게 밀려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더 모범을 보이고 있고
또 신앙의 저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노인들은 나쁘다, 노인들은 뭐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문화가 많아서 우리 교회 내교인이잖아요. 내교인을 지키고 내교인을 돕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남여선교회 시스템으로 가다가 보면 맨 위에 분들이 있잖아요. 맨 위에 분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교회는 굉장히 질서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른의 위치에서 오히려 주머니도 열고 베풀고 또 안아주고 또 젊은이들을 오히려 응원해주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나이 드신 그 연령층의 성도님들을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까지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른들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넉넉함 그런 거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 하나는 하나의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그런 얘기 하듯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기도의 내공이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방송국 우리 정 PD도 그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 원로 목사님들만 모시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함께 나누고 싶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시험을 해본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들 두 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목사님 제가 만들어는 드렸지만 이걸 끌고 가는 건 목사님이 몫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젊은 목사들이 했을 때 처음에는 와르르 몰렸다가 좀 줄고 시들어지고 떨어지거든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반이 안 줄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노인들 그러면 저리 갖다 이렇게 팽개치는 이런 문화 그리고 그분들 우리 편 아니야 남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희 교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학이 있어요. 어르신들 대학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시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과를 두 개를 졸업했어요. 멋지다. 컴퓨터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일본어과를 졸업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학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제2외국어를 하면 치매가 줄어든대.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한동안 또 와이 안 하시더니 이제 또 하시려고.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예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